오로치사가, 그리고 킹 오브 파이터 99부터 네스츠 사가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악의 조직 네스츠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네스츠 조직은 오로치가 봉인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이데른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치광이 과학자들이 뭉쳐 조직한 비밀 결사대라고 나오죠. 처음엔 뛰어난 과학력을 이용해 불법 신무기들을 제작했었지만 당시 불법 무기 시장은 누갈 번스타인이 장악하고 있었고 네스츠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춤하던 네스츠가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생기는데 바로 누갈 번스타인의 죽음이죠. 누갈이 없는 불법 무기 시장은 네스츠가 장악했고 뛰어난 과학력과 재정을 이용해 우주와 화성까지 진출합니다. 그 후 네스츠 총수는 간부들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리죠. 바로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을 납치하였고 비인류적인 실험들도 자행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자들만의 신세계를 만들려 한 것이죠. 그러던 중 삼신기의 후손 쿠사나기 쿄가 네스츠의 표적이 되었고 누갈과 게니치를 쓰러뜨린 그의 불꽃을 훔치려 했죠. 쿠사나기 쿄는 킹 오브 파이터 97에서 오로치 사천왕과 싸우고 있었고 네스츠는 비밀리로 쿄를 주시하며 납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부활한 오로치도 네스츠의 표적에 들어오죠. 쿄는 오로치를 쓰러뜨린 뒤 실신하였고 이때 네스츠에게 납치당합니다. 그리고 쿄뿐 아닌 오로치의 DNA도 채취하는 데 성공하죠. 곧바로 유전자 조작 실험을 자행했고 수많은 클론 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로치의 클론인 미즈치도 탄생시켰죠. 네스츠의 과학력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쿄의 불꽃을 다루는 K-를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K-의 유전자로 크리자리드, 네임리스까지 만들었죠. 실험 성공을 위해 많은 사람들과 클론들이 희생되었습니다. K49은 쿄의 9999번째 클론이며 앞번호 실험체들은 모두 사망했죠. 클론들의 기억을 조작해 이용했으며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간부라 할지라도 냉정하게 버립니다. 실패한 작전이지만 전 세계에 클론 쿄들을 투입해 테러를 일으켜 큰 충격을 준 적도 있죠. 그리고 조직 내부에 분열도 있었는데 간부인 클론 제로가 네스츠에게 반기를 들어 자신이 세계를 지배하려 했죠. 하지만 다른 인조인간들에 의해 진압당합니다. 베일에 가려있던 네스츠가 공개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바로 킹 오브 파이터 2001 대회를 직접 개최한 것이죠. 이 대회를 통해 네스츠의 총수 이그니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래 네스츠 총수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이 지구의 신이 되기 위해 아버지를 죽인 자이죠. 쿄를 납치하고 지구에 혼란을 주게 한 것도 모두 이그니스 짓입니다. 그는 네스츠 조직을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죠. 대규모 조직인 네스츠는 어이없게도 이그니스 때문에 와야 되는데 자신이 만든 클론들에게 패배해 큰 충격을 받았고 우주본부를 지구에 추락시켜서입니다. 네스츠의 붕괴 소식은 전 세계에도 알려졌고 네스츠에 남겨진 클론들은 일반 사람들과 적응해 살아갔죠. 하지만 네스츠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네스츠의 잔당들이 비밀리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이그니스의 부활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14에서 죽은 자들의 망령에 깃든 괴물 버스가 나타나 파괴되었고
죽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이그니스도 부활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작 킹오브 파이터 15에서 네스츠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군요.